다시 내가 좀 더 발음 연습도 하시고 왜 그 손자 손녀 내 할머 아 그거 아니야 뭐 소리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소리 알고 있네. 이 마스크 벗을까요? 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똑딱똑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을 또 옥다 이렇게 아래 위로 크게 벌리고 옆으로 크게 벌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 해볼게요. 시작. 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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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다. 자 이어서 혀로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래 위로. 어휴 잘하십니다. 귀 오는 소리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아예요. 우리 이 크게 벌렸죠. 네. 근데 허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했을 때 소리가 더 잘 나오겠죠.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할 때 에이오우 기억나십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아할 때는 이렇게 아. 무슨 소리듯이 아. 아 미소 에이 이 이렇게 꽉 당겨주세요. 목도 이오오 하트 오오 너무 잘하십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아, 아. 같은데 우가 들어감으로서 뭐가 좋으냐면 입술 스트레칭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는 입모양을 크게 했다면 우와 하고 할 때는 입술 스트레칭이 들어가요. 그래서 입술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해볼게. 우와 우에 우이 이우 이우 길게 그쵸. 한 번 더 이어서 우와 제가 50분까지 마쳐서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발음입니다. 입술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마며 뭐며 오며 우며 으이 입술을 꼭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 마며 뭐며 오며 우며 으이. 아, 잘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힘있게 마며 딱딱 끊어서 해볼게요. 마며 뭐며 시작. 마야 뭐며 뭐며 무유 무미. 근데 여기서 무미 해야 된다. 뭐미 하시는 분 계세요. 자 무미 무미 여기를 당겨야 되죠. 무 무미 그렇죠. 아 이제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발음할 때가 많죠. 그러나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음 연습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그때 잘 보이시나요? 밥담당 국담당 좀 전에 미음 발음 연습했잖아요. 이거를 잘 하셨으면 이 발음이 어렵지 않아요. 밥담당 국담당 밥담당 국담당 밥담당 국담당 밥담당 국담당. 아 리듬을 살리고 훨씬 더 잘 되죠. 한 번 더요. 밥담당 국담당 밥담당 국담당. 오 좋습니다. 자 다음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풋팥죽. 네 붉은 팥 풋팥죽 풋팥죽.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붉은 팥 풋팥죽. 조금 더 빨리. 이 말을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붉은 팥, 풋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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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뽕잎 쌈 생채. 쌈 발음이 중요합니다. 뽕잎 쌈 생채. 그러려면
쌈에다가 포인트를 콕 짚어주세요. 자, 예. 뽕잎쌈 생채. 뽕잎쌈 생채. 그렇죠. 뽕잎쌈 생채. 뽕잎쌈 생채. 네, 좋습니다. 다음은, 아, 이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찹쌀떡은 잘 되죠. 그런데 아픔이가 있어요. 찰찹쌀떡입니다. 찰찹쌀떡 콩고물. 그죠? 이것도 리듬이 세죠. 찰찹쌀떡 올리세요. 찰찹쌀떡 콩고물. 맞습니다. 자, 우리, 네. 우리 어르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찰찹쌀떡 콩고물. 찹찰찰떡. 한번 찰. 찰. 찹쌀떡. 찹쌀떡. 콩고물. 콩고물. 오, 잘하셨습니다. 한번 주세요. 자, 조금 더 점점 어려우십니다. 항공, 화물, 항공기. 네, 이 발음은 호흡을 많이 낼 수 있는 발음이에요. 학연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호흡이 건강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항공, 화물, 항공기. 항공, 화물, 항공기. 오,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항공, 화물, 항공기. 항공, 화물, 항공기.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이번엔 리얼 발언. 여기 문제입니다. 경쟁력 높은 합격률. 그죠? 경쟁력과 높은 합격률이 문제입니다. 자, 경쟁력 높은 합격률. 경쟁력 높은 합격률. 이것도 리더 타야 되겠죠. 경쟁력 높은 합격률. 오, 네 잘하시는데요. 자, 네 열심히 하시는. 네, 한번. 자, 괜찮아요? 우리 팀 괜찮아요? 네, 네. 경쟁력 높은. 경쟁력 높은. 경쟁력 높은 합격률. 합격률. 그렇죠. 경쟁력 높은 합격률. 잘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방부 장관 대행 보고서. 그래도 쉽죠? 국방부 장관 대행 보고서.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대행 보고서. 될까요? 자, 우리 한번은 국방부 장관 대행 보고서. 오, 진짜 잘하셨어요. 국방부 장관 대행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연속 승리 확률 분포표. 분포표가 잘 안 되겠죠? 연속 승리는 되겠죠? 연속 승리 확률 분포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승리. 연속 승리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 네, 연속 승리 확률 분포표. 여기서 안 보면 안 되고. 연속승리 확률 분포표.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생활하시면 참 좋겠죠. 문장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헷갈리지 않는데요. 집중 기억을 요합니다. 자, 진달래 민달래 진달래 민달래 산달래입니다. 자, 진달래 민달래 산달래. 자, 한번 해볼게요. 진달래 민달래 진달래 민달래 산달래. 진달래 민달래 진달래 민달래.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달래 민달래 진달래 민달래 산들래. 자, 요리조리 요리조리 조리요리 조리요리 요리조리. 자, 잘 보세요.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요리조리 조리요리. 요리조리 조리요리 조리요리 요리조리 요리조리 조리요리 조리요리 요리조리. 자, 그다음 산들산들 반긋반긋 살금살금 깡충해. 깡충이 아니에요. 깡충입니다. 자, 산들 다 같이 시작. 오, 정말 잘하십니다. 나 이거 한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래도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글자 잘 보이시는 분. 비틀비틀 터벅터벅 까지 해볼게. 시작. 빙글빙글 살랑살랑. 오, 잘하십니다. 이거 다 같이 한 번만 할게요. 시작. 비틀비틀 터벅터벅 빙글빙글 살랑살랑. 멋지십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울만이라는 독일 그 시인인데요. 이분은 지금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청춘이라는 시로 굉장히 인생 장가 청춘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나 또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굉장히 훌륭하게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살다가 20살에 남북은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그 남북 전쟁을 또 치르게 되죠. 그리고 전쟁 후에 울만 철물상 이런 철물상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뜻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환경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만 스쿨도 세웠고 또 그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만날 청춘이라는 시는요, 1920년 80회 생일을 기념해서 이 시집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80년 세월의 꼭대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는 청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알리바마 대학 사무엘 박물관에 가면 이분의 생애가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친숙하실까요? 외국인인데? 어떠신가요? 자, 퀴즈 나갑니다. 선물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할 청춘이라는 시는 과연 이분이 아까 힌트 80살에 시집을 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는 몇 살에 썼을까? 이분 나이에. 힌트면 70살에서 80살. 사이에 75 중간에 집으셨군요. 빼기 73 더하기 73? 가장 근사치 72? 아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 제가 착각했어요. 74 80에서 빼기 빼기 2! 76세! 제가 그 짝꿍이니까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손을 드셔서 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울산에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오랫동안 시인 활동을 하셨는데, 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과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청춘에서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언제나 푸른 청춘이다. 청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올해 안에 뭘 하나 이루고 싶다. 혹시 계획하신 거 있으신가요? 나는 아까 원사님 말씀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필사하겠다. 감사일지를 쓰겠다. 만약에 이런 꿈을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목표를 하나 세우셔서 이 마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꿈도 없이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면 여러분들보다 더 늙은 거죠. 그죠? 오늘 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또 시를 접하면서
꼭 그런 목표, 꿈 한 가지씩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꿈 있으면 나는 올해 건강한 게 좋겠다.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 그리고 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여행이 중복되네요. 이런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혼자를 말씀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청춘이라는 시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우 우리 어르신들과 어떻게 이걸 좀 재밌게 할까. 그런데 일단 한 달씩 그러니까 연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띄어읽기를 넣어왔는데요. 시가 길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 페이지는 읽어드리고 뒷페이지는 한 부씩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이 부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이나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젊고 꿈이 있으면 언제나 청춘이라는 거죠. 자, 다음 장 좀 가볼게요. 다음 장은 잘 보이십니까? 네. 장로님 네, 앞에 나오셔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내의 악함을 뿌리치는 모형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의 청춘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리는 때 늙어가느니라. 너무 목소리 높으시고 멋지십니다. 시를 읽는 모습이 더 멋지지 않으신가요? 네. 아, 나도 저런 멋진 모습의 주인공이 싶다 하시는 분 앞에 나서 다음 장 읽어주실 분. 자, 우리 어르신 한번 나와서 서순자 내 생일. 자, 한번 잘 읽으실 것 같습니다. 글자 잘 보이는 위치에서. 네. 세월은 피부의 두름을 늘리지만 네.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해주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은 것이 우리 기력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은 한 예순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흥미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탕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너무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평소에 시집 좀 읽으세요? 안 읽어요.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울림 있고 좋습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 연결되는 안테나.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자, 영감이 끊기고부터는 다시 어떤 분이 낙독해 주실까요? 네, 아까 선생님 한번 가능하실까요? 아, 네, 자신이 없으세요? 어렵지 않는데요.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앞에 나와서. 와, 잘 보이시는 위치에서 준비됩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느끼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청춘이네. 와, 멋있습니다. 제가 그 낭독하신 세 분께 저 선물을 너무 다 잘하셔서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저 뒤에 있는데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드릴게요. 너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앞에서 읽는 게 조금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다시. 이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늘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는 것, 또 푸르게 청춘을 이렇게 불살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글자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청춘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사무엘 불만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크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생에서 솟아나는 너무 잘하십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뿌리치는 용기, 바람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1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 가나니. 숨쉬고.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귀신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간 16시간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열망이 있는 것.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랑과 신조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 희망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마지막 영감이 끊기고 잠시 여기서 있잖아요. 영감이라 했는데 영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영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영감이 끊기고 비탄의 그대는 그러나 그대는 네, 와, 여러분 스스로 박수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가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집중력 꽃짝이고 발음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다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0살이어도 열정이 있는 한 무엇이다? 늘 푸른 청춘이다. 그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80살이어도 열정이 있는 한 늘 푸른 청춘이다. 네, 여러분들의 늘 푸른 청춘을 응원합니다.